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서 할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과 악과 너희 입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에서 승리하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찾느냐. 위의 것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위의 것이 아닌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위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걸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위의 것이었는데, 원래 위의 것이었는데 이 세상에 내려온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붙잡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의 것은 이 세속적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고 유익하고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죠. 물론 이 세속적인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죠. 틀림없이.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거기 있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것들에게 치심하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을 너무 쏟아버리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왕왕 우리 기독교 선진들이 이것을 잘못 아주 그 너무 완고하게 이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이 세속적인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취하면 이게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건강하지 못하는 신학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치심, 거기에 치심해서 위의 것에 관심이 없거나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치심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보십시오. 그러나 돈의 치심, 돈의 코를 박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남편을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코를 박지 말아요. 남편만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남편에게 치심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가 아무리 예뻐도 아내만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고 그러면 안 돼요. 가치, 더 큰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에게 오히려 눈길을 돌리고 그러라는 얘기지.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내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아내에게 코 박고 하나님도 안 보고 그러지 말란 얘기지.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가 찾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서 짠! 내가 얘기치롱!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아,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죠? 그러는데, 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찾으라고 그래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도 해보셔서 아세요. 사람을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그 애기 엄마들 애기 키울 때에 애기가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 걷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하려는 그걸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너 잘못하니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가려고 해도 엄마가 같이 손잡아주고 애기를 완전 마마보이로 이렇게 키워버리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면 바보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지 않습니다. 네가 서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 오른쪽으로 가면 네가 강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어떤 밭을 만날 것이다. 내가 그럼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왼쪽으로 갈래요. 그래, 너 왼쪽으로 가서 좋다. 거기 가면 또 너는 그 산속으로 들어가게 될 테인데 거기 가면 너 호랑이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또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돼요. 내 길을 내가 찾아요. 하나님 내가 갈 길이 어딘지 가르쳐주세요. 그것은 크게 내가 가야 할 어떤 방향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사사건건 오늘은 어디 갈까요? 내일 어디 갈까요? 이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너희들이 찾아갈 때에 엉뚱한 거 찾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걸 찾으라 그 말이요. 찾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구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찾으십시오. 예. 우리 청소년들도 게임을 하다 보면 어디를 두드리면 아이템이 평 하고 튀어나오고 막 그러잖아. 안 두들면 안 나와. 예, 그런데 막 두들면은 거기서 아이템이 평 하고 튀어나오잖아. 예, 카트레이더 알죠? 막 그 가만히 있고 거기서 뱅글뱅글 돌면은 아이템을 못 얻어. 그러나 하여튼 가야 돼. 둥둥둥둥둥둥둥 하면서 가야 돼. 찾아가야 돼. 아이템이 저쪽에 있는데 내가 가면은 자석같이 지가 쏙 내게 달라오는 거 아니야. 내가 가서 그 아이템을 들이받아야 돼. 그래야 그 아이템을 내가 얻는 거지. 예. 아, 저 아이템이 내 것이 안 될 운명이었나 봐. 이건 패배자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기 살기로 가가지고 그걸 얻어야 됩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찾는 거라. 위의 것도 찾아야 됩니다. 예.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 하늘의 아이템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게 마음을 쏟으시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5절을 잘 이해를 하면서 5절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5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여기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그리고 음란한 것,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들인데 더럽혀진 것들이죠.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더럽힘을 받아가지고 음란해지는 겁니다.
원래 음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람에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 사랑하는 마음이 퐁퐁퐁퐁퐁 샘솟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사랑하는 마음의 샘을 더럽혔어요. 어떤 포르노 같은 것으로 더럽혀버리고 어떤 악한 어떤 경험이나 습관 이런 것으로 그 어떤 사랑의 샘을 더럽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이 열릴 때마다 더럽혀진 물이 튀어나오는 거야. 음란한 것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네. 좋은 것이 안 나오고 부정, 더러운 것이 나온다. 더러운 것들. 똑같은 말을 해도 입술이 더러워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막 더러운 말이 막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욕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좋아하는 욕심을 사욕이라고 그럽니다. 악한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데 더럽혀져가지고 우리 속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라고 그러죠. 욕구.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서 제가 욕구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욕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몸속에 주신 좋은 거예요. 그냥 욕구가 있어야 돼요. 욕구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의기소침한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해도 아무 재미가 없어. 욕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도 주셨어요. 욕구를 주셔야 이 삶이 재미있습니다. 먹고 싶어야 밥이 맛있지. 먹기 싫은 사람 미겨봐. 맛 하나도 없고 고역이지. 그것만큼 고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것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걸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어요. 마귀가 공격을 해가지고 감염이 됐어요. 감염. 감염이 되면은 그런 엉뚱한 것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태연이나 태준이 엄마 사라져봐 당장 울음을 터뜨리면서 난리를 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울고 불고 찾을 거야. 뭘 찾아요? 엄마를 찾아. 엄마. 원래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근데 만약에 이제 태연이나 이제 태준이가 죄를 지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들킬까봐 도망다녀. 엄마 만나면 도망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안 찾느냐? 찾고는 싶은데 왜 안 찾느냐? 도망가고 싶어서. 아담이 그랬잖아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읍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욕구가 삐뚤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야. 엉뚱한 것을 찾고 엉뚱한 것이 나쁜 것이 막 좋은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만들고 레즈비언을 만든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하도 호르몬 작용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레즈비언이었나 보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지 다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더럽혀져서 그래요. 그냥 왜곡돼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이게 이렇게 비틀어져가지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엉뚱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건 하나님만 채웁니다. 근데 그 욕구를 죄가 이렇게 그 더럽혀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욕구를 회복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시켜야 돼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단 현상이 좀 있습니다. 금단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하나님이 재미없거나 그러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막 지겹고 막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원래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더럽혀져서 그럴 뿐이에요. 근데 당신 더러워서 그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그들을 잘 보살피면서 어떻게든지 그런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걸 도와주자는 거지. 우리도 원래 그랬으니까.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담배나 마약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속에서 항상 24시간 엔돌핀이 돌아다니게끔 엔돌핀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우리를 만족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우리가 살면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네. 할렐루야. 예. 네. 그리고 엔돌핀만 있는 게, 엔돌핀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쾌감 물질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밝혀낸 것은 도파민하고 사이돌핀, 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연구가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은. 그 외에도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요. 쾌감과 관련된 호르몬이 많습니다. 이게 도파민이라는 것은 엔돌핀보다도 훨씬 더 그 높은 쾌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이런 도파민은 예를 들어서 멋있는 어떤 풍경을 이렇게 탁 관찰하게 됐을 때 그때 자기 속에서 싹 이렇게 끌어오르는 감정이 있어요. 확 끌어오르는 감정. 그때 도파민이 팍 하고 이렇게 환희라고 그래요. 환희. 환희의 순간. 아시죠? 느껴보신 지 한참 되신 분은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느끼세요. 네. 진짜 회개해야 되죠. 환희는 진짜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합니다. 날마다 환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환희는 그러니까 쉽게 오지 않습니다. 등반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수학 문제를 막 끙끙거리면서 막 한 30분 만에 하나 풀어내든지 막 이래야 돼요. 그때 이제 환희가 확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성훈 역사 같은 경우에는 막 어려운 이런 거 쉬운 거 말고 팍 어려운 거 하나도 안 틀려야지 쫙 했을 때 그때 환희가 쫙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전파가 된다는 거죠. 들리니까 다른 사람도 들리니까. 예. 그래서 음악 매니아들은 클래식 매니아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하면은 막 10만원도 좋고 20만원도 좋고 막 그 맨 앞자리 가서 그 환희에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환희는 그냥 값없이 내게 오지 않아요. 엔돌핀은 무료입니다. 엔돌핀까지는 무료예요. 그냥 가만히 밥만 먹으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엔돌핀이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생기는데 도파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파민. 내가 노력을 해야 찾아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막 아니요. 여보세요. 이러다 내가 추워서 죽겠다. 제발 문 좀 열어. 그때 문이 삐드질. 그때 이게 감동이 밀려오면서 아우 살았다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런 게 환희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돼. 내가 간절할수록 좋아요. 간절할수록 환희가 더 크게 내게 오는 거야. 네. 더 큰 환희를 맛보고 싶으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찾아야 돼요. 계속. 그때 내게 환희가 와요. 네. 그 따이돌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장엄함. 환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거야말로 이 생애 최고의 어떤 의미를 내가 만끽한다. 그럴 때 장엄함을 만끽하네. 장엄해야 돼, 장엄. 이 장엄함을 위해서 죽기까지 불쌍한 사람 있잖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것은 꼭 내가 하고 말리라.
그래서 내가 자기가 정말 죽으면서 그것을 이루어요. 그때 환희가 밀려오면서도 또 어떤 장엄함이 밀려와. 영광이 밀려오는 영광. 내가 나의 이 행위가, 나의 이 행동, 나의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알려지면서 나의 영광이 참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장엄함을 맛보는 거예요. 장엄함. 그게 따이돌핀의 수준이에요. 이건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장엄함 한번 맛보실래요? 다 죽으라는 법은 아닌데 죽기까지도 한다 그 말이지 내 말은. 네. 그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먼저 5절에 있는 것을 죽이라고 해요. 5절에 있는 거. 이거 가지고는 절대 이런 것을 맛볼 수 없으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 담배나 어떤 마약에 빠져드는 것은 유사물질입니다. 유사물질. 가짜 쾌감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예.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어떤 비슷한 쾌감을 느끼는데 여러분 쾌감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죄를 지으면서 얻는 쾌감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니까 가짜라니까 그게. 예. 그럴듯하지만은 나를 망치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맛봐야 되는 환희나 어떤 장엄함 같은 것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어떤 죄의식, 어떤 좌절감, 예, 이런 것을 맛보게 하는. 이게 바로 마약 같은 죄라고 합니다. 마약 같은 거. 이걸 벗어버리죠. 이걸 끊어버리는 죄는 무조건 끊어야 돼요. 죄는. 하여튼 여러분 무슨 짓을 해서든지 이것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금단현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비로소 예배 매니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예배할 때 예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거지. 그런 것이 없어질 때 진짜 찬양이 아 이게 그야말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 매니아가 돼야 돼. 예배 매니아. 예배 속에 깊이 빠져봐야 돼요. 이게. 네, 먼저 더러움이 사라질 때 그게 가능하죠. 설교 매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매니아. 예. 설교에 깊이 빠져 들어가셔야 돼요. 설교에.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매니아가 되십시오. 기도 매니아. 예. 기도 매니아가 되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만족을 얻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그렇게 되죠. 예. 찬양 매니아가 됩시다. 전도 매니아가 됩시다. 전도 매니아. 헌금 매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어떤 위의 것을 찾는 매니아가 되셔야 되는데 좀 부정적으로 위의 것을 찾다 보면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가 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세상 곳곳에 율법주의가 깔려 있어요. 가지고 자기가 한번 했던 것만 계속 고집하고 이 바리스타계에도 율법주의가 극심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와 참. 예. 우리나라에도 여러 그 계파가 있더만요. 바리스타 계파가. 예. 제가 이제 접했던 분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있는 홍 아무개 박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에티오피아에 커피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의 커피를 이제 보급하면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다니는 그러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그 한국에 오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에게 이것을 전수하고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목사님들에게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종로에 가면은 또 이제 커피를 내리고 이제 하시는 분이 또 유명하신 분이 뭐 무슨 남, 조남, 어쩌고저쩌고 하신 분이 또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인도네시아에 또 크게 그
커피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아주 그 바리스타를 통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또 있고 굉장히 여러 종류의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이 정상 수준의 이 바리스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결같이 자기가 진짜고 다른 사람은 사입이래요. 네. 그래서 바리스타 업계도 사이비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그 맛이 그 맛인데 그냥 율법주의 서로 간에 그냥 서로 간의 맛을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거들랑 저분은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율법주의자는 되지 맙시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매니아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교인이 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예요. 전도에 유익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영혼에 소망이 생깁니다. 분명하게. 세속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절망 속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10분의 1만 남게 나눠줘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소망의 힘이 굉장히 커요. 근데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을 너무나 오래도록 많이 맛봤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력을 못 느껴요. 제가 그것이 지금 고민스러운 거 아닙니까? 적당한 소망을 줘가지고는 이제는 씨알이 안 먹혀 그러니까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감격했던 것은 훌륭한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줬던 그 소망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인이 된 겁니다. 네. 기억이 아직 안 나신가요? 가물가물? 네. 그때 여러분들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맛봤을 때 여러분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좀 더 강력한 소망, 좀 더 고급스러운 소망을, 더 구체적인 소망을 제게 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엔돌핀 수준을 지나서 이제 도파민이나 이렇게 어떤 좀 더 높은 단계의 어떤 그 쾌감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가 본데 그러려면은 조금 더 훈련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네. 가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뭘 느끼냐면 결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결단. 아,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결단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위한 순전한 결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아주 약했을 때도 그건 가능하거든요. 순전한 결단. 깨끗한. 오염되지 않는. 마귀한테 오염되지 않는.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결단을 해 가다가도 이제 마귀가 야 너 며칠 전에 너 결단했잖아 그런 걸로 나를 속이고 또 결단해? 이렇게 막 나를 이제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나를 이렇게 속이고 또 내가 경험을 해서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을 내가 이루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결단하기가 조금 이제 버거워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결단에 대한 어떤 그 쾌감이 줄어들게 되죠. 그만큼 뭘 의미하겠어요? 마귀가 그만큼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작심 3일이어도 괜찮으니까 결단들 하세요. 예. 네. 괜찮아요.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웰컴, 작심 3일 웰컴입니다. 아무도 우리 하나님도 그거 가지고 작심 3일이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꼴 좋다 그러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이걸 깨닫게 되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결단하고 무너지고 결단하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막 수없이 막 반복할 때 저도 다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결단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거 결단하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일 힘들어졌어도 내일 다시 결단하면 되지 뭐. 결단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는 있어도 결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시 결단하세요. 넘어졌습니까? 울고 웃고 다시 털고 일어나면 돼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얼마든지 다시 결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누가 먼저 지치냐? 당연히 마귀가 먼저 지치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당연히 마귀가 먼저 지칩니다. 왜?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마귀보다 건강하니까. 마귀가 지가 아무리 건강해도 지가 마귀인데 뭘. 그죠? 다시 얘기해서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다리 하나 없는 거예요. 다리 두 개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일단 두 다리로 걷잖아. 달라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계속 결단하고 계속 무산되고 그러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그런 투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승리는 결단을 이루었을 때 승리고, 그러면 그 승리로 인한 더 큰 쾌감이 또 우리에게 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단하다 실패하다 결단하다 실패하는 것 때문에 결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까지 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결단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건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를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하느냐? 그걸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간접 코칭이 되는, 간접 코칭. 코칭에 직접적으로 1대1 대면을 하면서, 1대1이나 2대1 대면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코칭하는 것이 있는데, 예배는 간접 코칭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코칭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게끔 만들죠. 예. 그래서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남과 코칭을 통해서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책을 통해서도 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드물어요. 분명하게 짧은 시간 안에 확 변할 수 있는 것은 만남을 통한 것입니다. 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사기꾼 만나보세요. 그 다음날 여러분 인생이 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뜻이 사람은 무조건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기꾼 만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 그 말이에요. 애초에 하여튼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변하게끔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만나는 척만 했거나
정확한 예배 같은 거니까든 아까 얘기한 그 저기 한목사 얘기할 때 이게 정확한 어떤 박자나 그 음정 이거 내가 얘기했듯이 그냥 그게 자꾸 핀트가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언젠가는 핀트가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초신자들은 아주 자그마한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열심히 전도하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냐면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예배를 통해서 얻게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제일 큰 매력입니다. 길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이 깨달음이 도파민이 팡팡팡 터지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설교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을 높이세요. 네. 제가 제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언제 만난 그 경험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성님께서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설교 매니아가 됐어요. 사실은 설교 매니아. 네. 그 전에 시임하셨던 문모 목사님 이름도 제가 기억했어요. 저한테 영향력이 없었으니까 이름도 제가 기억이 안 나시는 목사님인데 그냥 가서 그냥 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의 맛이 뭔지 몰랐습니다. 깨달음의 맛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임서현 목사님이 딱 부임해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제 영혼이 팡 하고 깨졌어요. 팡 하고. 임세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의 이름 절대 잊지를 못해요. 그분에게 제가 세례까지 받았어요.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어버리시 그런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난 분이 신현규 목사입니다. 신현규 목사. 우연히 제가 그분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바로 제가 매니아가 됐습니다. 신현규 목사 매니아가 바로 됐어요, 제가. 와, 대단해요.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간 겁니다. 야 이렇게 재밌는 건 내가 직접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신학교를 간 겁니다. 가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포 시내 그 기독교 서점 다 돌아다니면서 꼴에 말이지 철학책 뭐 신학책 뭐 주석책 막 고등학교 1학년 자리가 주석책 본다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막 갔다가 막 이 노트하고 말이지 또 바로 옆방에 그 은퇴 목사님의 서재가 있었어요. 제가 막 들락달락 하면서 그 목사님의 서적 제가 다 갔다가 막 보면서 성경 대백과사전 이런 책 갖다가 놓고 공부하고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게 얼마나 교만 충만해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 갔는지 몰라요. 예, 목사가 다 돼가지고 갔으니까. 그런데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 딱 입학해가지고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사람이. 거기 오는 모든 신학생들이 저보다 다 뛰어나더라고. 예. 거기 있는 교수님들의 그 지적인 어떤 수준이라 그 설교의 수준을 제가 만나면서 제가 큰 바위 밑에 있는 메추리 알 같은 제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런 제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어느 순간이요. 장로의 신학대학 다니는 10년간 대학원까지 모든 과정을 쭉 마치는 10년 동안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디 가서든지 그런 어떤 훌륭한 어떤 강의나 이런 걸 제가 못 받아요. 결국은 제가 학교를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한 2년 동안은 가짜 학생이 돼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못 아실 거야. 제 몰래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니까 교수님한테 교수님 오늘은 제가 식사를 드리자고 해서 그래가지고 한 학기에 한 명씩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네.
이 하나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의적인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전력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다른 재능은 제게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저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진짜 저희의 다른 재능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로서는 그냥 이게 그냥 제 그냥 기름 부음이에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와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 수많은 가르침이 이렇게 쫙 깔때기처럼 이렇게 오면서 내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은사에도 제가 많이 도전을 해봤는데 다 실패를 하고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싸 오늘 또 내가 좋은 지식 하나 얻었다 또 써먹어야지 이러는 분들 조심하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생명을 얻어가야지 지식을 얻어가면 안 돼요. 진리를 얻어가야지 아,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비판거리를 얻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생명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쾌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쾌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이번에 수요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어떤 설교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만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거 제가 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한번 도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제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제가 만약에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제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 몇 명 데리고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내 사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좋을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잘 안 되시네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굳이 선지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설교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설교가를 섬기면 여러분이 설교가의 상을 받습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유익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로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찾습니다. 진짜 예배를 찾습니다. 진짜 예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